인풋 이미지가 7 곱하기 7이고 그리고 필터가 3 곱하기 3일 때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아웃풋을 출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젊어지기 와 있겠죠? 그래서 찍어서 한 칸 옮겨서 또 찍고 그리고 또 한 칸 옮겨서 또 찍습니다. 이렇게 한 칸 한 칸 옮겨가는 그 글이 픽셀의 단위를 우리는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라이드가 1이다 그러면은 한 칸씩 옮겨가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스트라이드가 2다고 하면은 두 칸씩 옮겨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도는 겁니다. 지금 잘 돌고 있죠. 이렇게 다 돌고 나면은 결국 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네 번 다섯 번 가죠. 다섯 번 가고 밑으로 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필터로 돌리게 되면 5 곱하기 5의 어떤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 번씩 꼭꼭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라이드를 둘러두게 되면 이번에 두 칸씩 공개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두 칸, 먼저 두 칸 올라와 두 칸을 이렇게 넘겨왔죠. 그리고 또 두 칸 넘겨가게 되죠. 그리고 내려오는 것도 두 칸씩 내려오죠.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그러면 3 곱하기 3이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스트라이드와 실제 아웃풋과의 관계를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죠? 스트라이드를 3으로 잡게 되면 3칸씩 가게 되죠. 3칸씩 가게 되면 다음에는 여기까지 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잖아요. 끝까지 못 오게 되죠. 이 부분은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칼럼은. 그러니까 맞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나와있죠. 이렇게 7-3 나누기 1 한 다음에 더하기 1 하면은 5. 5 곱하기 5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건 3 곱하기 3이 나오게 되고 2.33 곱하기 2.33이 나오는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세 번째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니까 이거 보다시피 한 번씩 돌 때마다 사이즈가 팡팡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여러 수백 개가 연결되기도 하고 수십 개, 최소 수십 개가 연결될 텐데 사이즈가 급속히 줄어들어 버리죠. 인풋이. 나중에 처리할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패딩을 대줍니다. 옆에다가 0으로 채워진 테두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콩콩콩콩 찍으면 7 곱하기 7을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으로 하고 스트라이드를 1로 한다. 그러면 이수도 찍어 나가겠죠? 정확히 7 곱하기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거 32 곱하기 32 depth가 3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RGB 정도 되겠네요. 이것을 5 곱하기 5 곱하기 3 필터의 6개를 쓰는 거죠. 이거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5 곱하기 5와 그리고 이게 3개잖아. depth가 3이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5 곱하기 5가 3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웨이트 그룹이 3개란 말이에요. 웨이트 그룹 3개가 있는 이것 전체 5 곱하기 5 곱하기 3 이것이 하나의 필터가 됩니다. 이 필터가 6개가 있단 말이죠. 하나의 필터가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어내죠. 따라서 6개의 필터가 있으면 6개의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우리가 다 프로덕트를 하느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지난 에피소드의 퀴즈였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3개 레이어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 둘, 3개로 가지고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널이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패널이라고 하기도 하고 채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판때기가 3개가 있는 거예요. 판때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판자가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 그럼 5 곱하기 5짜리 하나가 첫 번째 판자에 가서 붙고 그런 다음에 WX를 합니다. 다 프로덕트죠. WX. 두 번째 5 곱하기 5가 두 번째 판자에 가서 붙어서 역시 다프라 WX를 하고 세 번째 5 곱하기 5가 세 번째 판자에 가서 붙어서 WX를 합니다. 그럼 WX가 세 번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 이루어진 걸 다 합치는 거예요. 하나로. 그게 컨볼루션 합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판자가 나오게 됩니다. 세 개 들어갔다고 해서 세 개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개가 세 개의 판자와 세 개의 웨이트 그룹이 합쳐져서 하나의 판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필터가 6개 있으니까 6개의 필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6개의 아웃풋, 판자가 나오는 거죠.
판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듣기 좋고 바람도 좋은 판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이름이 판으로 시작하는데 어쨌거나 그렇지만 그림상으로는 이게 합쳐져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6개로 나누어 놓으면 좀 더 좀 정확히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10개입니다. 10개고 5 곱하기 5 곱하기 6의 필터죠. 이번엔 필터 수는 잘 보시면은 이 depth와 필터의 마지막 이 뭐야 XYZ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산이 되죠. 하나씩 갖다 붙는 거죠. 이번에 보세요. 판자가 6장 있잖아요. 6장 있으니까 필터도 5 곱하기 5 작은 스몰 이미지 여기 사각형 조그만한 게 하나 붙겠죠. 그게 5 곱하기 5란 말입니다. 그게 곱하기 6이 있어야지 각기 하나씩 1번부터 6번 판자까지 다 갖다 붙는 거예요. 다 갖다 붙은 다음에 W1, X1, W2, X2, W3, X3 이렇게 6번까지 W6, X6까지 6개까지 넣는 거죠. 근데 W 자체가 하나의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5 곱하기 5라고 했으니까 25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벡터죠. 웨이트가. 그죠? 엘리먼트가 25개인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6개가 합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W 이 WX 첫 번째 넣는 판자에서 WX 그 1년의 벡터들 25개. 그리고 두 번째 판자에서 넣는 25개. 또 세 번째 판자에서 25개. 6개 판자니까 2, 6, 12, 5, 6, 3, 7, 150개의 값이 합쳐져서 하나의 판넬의 조그마한 스몰 이미지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스몰 이미지는 25 곱하기 5 곱하기 5의 이미지죠. 쪽 스몰 이미지가. 이해되시죠? 이 6이 여기 뒤에 있는 6과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10개가 있으니까 이거 판정은 10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건 패딩을 안 한 거죠. 패딩을 안 했으니까 이미지 사이즈는 통통 줄어들게 됩니다. 32에서 28로 24로. 그죠? 요걸 잘 이해하셨으면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구성은 정확히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이그젬플을 보겠습니다.